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모독자인 김진태와 김순애 의원은 징계를 위협받자마자 전당대 자리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5.18 모독 행위를 희화하듯 자랑스럽게 떠들며 한치의 반성도 없는 후한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 지도부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많다며 5.18 모독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5.18 희생자와 국민께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품격을 지키려는 공당의 자세인지 분노를 억제하기 힘듭니다. 안보 장사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와 인연 장사로 갈아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얕은 의도가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역사인식으로는 국민뿐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한 다음들에게조차 돌멩이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실종된 품격을 되찾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당이 되는 길은 김진태와 김순례 의원을 당과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당내 5.18 모독 행위를 엄단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겉과 속이 분명한 사죄와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길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